한국 사람들은 흑인에 대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요? 조금 티는 안 내려고 해도 조금 계속 쳐다보게 되고 조금 어려운 느낌? 그럴 것 같아요. 저는 아닌데 저는 안 그런데 조금 다들 다르게 생각할 것 같긴 해요, 아직은.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런 말 해도 되지, 흑인 우월주의 사상에 조금 차 있어서, 그리고 힙합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멋있다는 생각 많이 갖고 있었어요, 원래도. 저도 이제 흑인분들 하면은 아무래도 좀 아메리칸 이쪽이 좀 있잖아요. 그리고 예술적인 그런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외국인이란 생각 있는 것 같아요. 딱 그 정도? 랩을 잘한다? 그래. 네, 딱 그 정도. 뭔가 예체능에 능한. 평소에는 친구들은 보통 좀 더 힙합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더 멋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, 이렇게 마냥 동경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, 또 아니면 조금 약간 다른 인종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일반적인 고정관념은 조금은 무섭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생각하는 문화 자체도 다르고, 한국에서 알고 있는 이제 흑인의 문화는 이제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총을 소지하고 있다던가 뭐 그런 장면들이 사실상 SNS나 이런 데 너무 유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무섭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다양한 문화를 접한 한국인들은 이제 흑인 분들께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좋은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긴 하죠. 정말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는 네, 맞는 것 같아요. 피부 색깔이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국인이랑 다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탄탄하고 힙해요. 예, 스타일이 다 좋고 전 좋아요. 네. 너무 좋아요. 제 스타일이에요. 간지나요. 기행스터 같아요. 한국 사람들이 본인 생각할 때 그 흑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가지고 있나요? 조금 센 이미지? 깡패 이미지? 그런 이미지가 많습니다. 아, 진짜요? 왜 그 깡패 같은 느낌 많으시라고 생각하시나요? 이런 피부색 차이가 조금 센 것 같아요. 좀 세 보이고 아무래도 좀 태닝한 느낌이니까 한국 사람으로 치면 조금 뭔가 성격도 강할 것 같고. 이거는 좀 유튜브에서도 많이 좀 다뤘던 얘기일 텐데 흑형? 그런 뭔가 어떻게 봐도 뭔가 너무 간지나고 뭔가 힙합스럽고 소울 있고 그런 것들? 그리고 다 너무 멋있는 그런 것들이 좀 고정관념이 아닐까요? 일단은 그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흑형이 무슨 뜻인가요? 혹은 그 흑인한테 왜 그 흑형을 하시는 건가요? 일단은 되게 인터넷 문화나 밈처럼 되게 활용이 많이 되기도 하고, 그리고 뭔가 형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쨌든 멋있다라는 한국적 의미라 그래야 되나?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흑인들의 흑을 따서 이제 흑형? 살짝 그런 외국인들이 같은 흑인들을 만났을 때 하는 단어처럼 한국에서 좀 불리는 듯한 그런 친근한 단어?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저는 저도 거의 다 좋은 쪽이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뭐 흑형들은 막 다 노래 잘하고 막 랩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약간 그런 생각이 다 있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노래 못하지? 왜 저 사람은 랩 안 하지?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한국어를 못할 것 같다? 백인보다 한국어에 좀 더 능하지 못하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? 왜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으신가요? 일단 한국에 별로 없으니까 잘 흑인보다 백인을 더 자주 보니까 그런 것 같아. 흑인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성격이 강할 것이다? 약간 이런 편견도 조금 있는 것 같고, 아니면 조금 더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게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추세니까 그래도 덜한 것 같긴 한데 조금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정말 뭐 안 좋은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고정관념이라고 하면은 흑인은 힘이 세다. 흑인은 힘이 세다. 빠르다. 뭐 신체적으로 발달이 잘 돼 있다. 뭐 이런 것도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죠. 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되게 무섭다. 뭐 싸움을 많이 한다.
그다음에 뭐 좋은 부분에서 또 흥이 많고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그런 고정관념들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고정관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요? 아무래도 뭐 요즘에 SNS,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쪽으로 유포되는 동영상들이 조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피부색이 다르다 보니까 좀 우리랑은 다른 사람? 한국어 잘해도 좀 다른 세계, 아니 다른 나라 사람이다 보니까 꺼려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. 잘 못 산다? 왜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다큐멘터리 EBS 네 옛날에 백인과 흑인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아무래도 좀 다른 게 많다 보니까 살짝 고정관념이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고집이 세잖아요 저희가. 그냥 딱히 별 생각은 없는데 그냥 똑같은 사람? 본인이 생각할 때 한국인들이 흑인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나요? 그냥 뭐 지나갈 때 뭐 어린 꼬마들이나 아기들이 보면 막 그냥 웃는 거? 기회가 된다면 흑인 남자랑 사귀고 싶은 마음 있으신가요? 제 스타일이면 사귀고 싶어요. 외국 사람들도 많이 좋아해가지고 좀 세잖아요 이목구비가. 그러다 보니까 많이 끌리더라고요. 한국인들 특징보다도 세고 뭔가 더 멋있어요. 제가 흔하게 볼 수 없는 얼굴이니까. 본인 스타일 뭐예요? 귀여운? 유? 감사합니다. 사실 막 그렇게 그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. 너무 멋있고 너무 섹시하고 너무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아 뭔가 과분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저를 좋아해 주신다 하면은 이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만날 것 같은 네 다들 너무 멋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게이드 다 돼 뭐 성격만 좋으면 응. 성격만 좋으면 네. 못생기더라도 어? 아 잘생겨 아이 잘생겨야 돼 잘생겨야 돼 있어야 돼요 뽀뽀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본인 이상형이 뭐예요? 키 크고 착하고 개그 코드가 맞았으면 좋겠어요. 같이 얘기를 했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저는 상관없어요. 저는 또 이게 또 마음이 맞는 사람 만나면 그래도 뭐 인종 상관없이 그래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뭐 마음이 잘 맞는다면은 뭐 똑같은 사람인데 뭐 네 나도 그 사람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면은 네 상관없죠. 본인이 이상형이 뭐예요? 전 귀여운 사람 좋아합니다. 네. 혹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?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데 솔직히 마음 잘 맞고 뭐 그러면 솔직히 뭐 같이 살 마음이 있죠. 본인이 스타일 뭐예요? 일단은 키 저보다 크면 되고 그냥 성격 착하고 그냥 못생기더라도? 네 그냥 성격만 좋으면 어릴 때는 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요즘 약간 이런 고정관념을 없애려는 프로그램도 많고 유튜브도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네.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 사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. 아무래도 저는 하얀 백인이 좀 더 네. 저는 서로 대화만 가능하면은 오케이. 전 가능해요. 저는 너무 좋아요.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. 저는. 왜 너무 좋은 건가요? 멋있잖아요. 그 감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.